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모니터를 하나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을 해서 항상 투컴을 쓰잖아요. 근데 투컴을 쓰면 모니터를 꼭 두 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투 모니터는 모니터와 모니터 사이에 베젤이 있어가지고 항상 거슬렸어요. 그래서 모니터 한 대로 컴퓨터를 두 대 연결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고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 모니터는 있었어요. 하지만 해상도가 낮거나 고주세율 지원이 안 되거나 하는 뭔가 하나씩 나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에서 그 모드를 충족하는 모니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출시한 삼성의 새로운 32:9 비율의 모니터인 C49RG90입니다. 줄여서 CRG9이라고도 하죠. 이 제품 이전 모델은 C49HG9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은 듀얼 FHD 해상도라서 구매를 안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 사용하던 모니터가 QHD 해상도의 모니터다 보니까 해상도가 내려가는 건 역체감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는 QHD 해상도를 두 개 붙인 듀얼 QHD라서 해상도 면에서 손해를 보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사율은 120Hz인데 QHD를 두 개나 붙여놨으면 웬만한 그래픽 카드로는 120Hz 유지가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기능! 바로 AMD의 프리싱크2입니다. 디스플레이의 주사율보다 프레임이 낮아지면 화면이 갈라지네 티어링이라는 증상이 심해지는데 이게 게임이 끊겨보이는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프리싱크를 이용하면 낮아진 프레임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의 주사율도 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티어링 증상이 완화되면서 화면이 엄청나게 부드럽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 AMD가 붙어있으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서는 쓸 수 없는 기술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엔비디아의 파스칼 튜링 아키텍처의 그래픽카드에서는 프리싱크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정확히는 어댑티브 싱크인데 상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모니터의 프리싱크는 스탠다드 모드와 얼티밋 모드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탠다드 모드의 작동 범위는 70에서 120Hz까지고요. 얼티밋 모드는 48에서 120Hz까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싱크는 DP포트에서만 동작을 해요. 근데 이 모니터의 크기가 가늠이 안 가실 수 있는데 제가 원래 사용하던 모니터 두 개를 붙인 123.9c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패널은 퀀텀닷을 사용한 VA 패널에 1800R의 공유를 가진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보통 TN이나 IPS 패널은 명암비가 1000:1인데 이 모니터의 명암비는 3000:1입니다. 그래서 암부 표현력이 정말 뛰어나고요. 특히 어두운 장면을 볼 때 차이가 명확한데 뒤에 설명할 HDR하고 겹쳐져서 시너지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명암비를 더 올릴 수 있는 로컬 디밍이라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 직화형은 아니고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백라이트가 켜집니다. 근데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끌 수 있는 기능도 넣어놨으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A 패널은 잔상이 다른 패널들보다는 더 생긴다는 단점이 있는데 제가 며칠 동안 사용해봤을 때는 보통 사용하는 TN 패널에 비해서는 잔상이 있긴 했어요. 근데 플레이하기 불편할 정도의 잔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장점들에 가려서 잔상은 생각조차 못하고 플레이를 했었어요. 그리고 세격은 DCI P3를 95%나 지원합니다. 거기에 캘리브레이션까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인데도 전문 작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색표현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전 세계에서 단 6대의 모니터만 인증을 받은 베사의 디스플레이 HDR 1000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니터는 유일한 32:9 비율의 모니터입니다. HDR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의 약자인데 밝기의 단계를 훨씬 더 넓혀주는 겁니다. 거기에 최대 밝기도 규격에 따라서 더 밝아지기 때문에 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밝기를 구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앞에 설명드렸던 VA 패널의 높은 명암비하고 겹쳐져서 진짜 개쩔어요. 지금 디비전 2 플레이 화면을 보시면 HDR을 안 키면 엄청 밝은 곳과 엄청 어두운 곳의 구분감이 부족해서 뭔가 게임? 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HDR을 키면
밝은 곳의 구분감과 어두운 곳의 구분감이 살아나면서 엄청나게 현실처럼 바뀝니다. 카메라에는 이게 100% 다 안 담겨서 정말 아쉬운데 실제로 보시면 아... 해요. 제가 디비전 2를 출시하고 나서 하루에 10시간씩 거의 보름 정도 진짜 미친듯이 했었는데 이 모니터로 HDR을 켜고 한 번 더 해보니까 와... 진짜 다시 달리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이 생겨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32:9 비율의 장점이 꽤 많은데 일단 게이밍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32:9 비율을 지원을 합니다. 좌우 시야가 뭐 거의 치트키 쓴 것처럼 넓어져서 정말 플레이하는데 편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좌우로 화면이 길기 때문에 마우스로 화면을 좀 움직이는 게 어려웠어요. 이 부분은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최신의 AAA급 게임들도 지원을 많이 하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디비전도 32:9 비율을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21:9 비율까지만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32:9 비율도 표현은 되는데 21:9 비율의 화면에서 상하를 잘라서 늘려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21:9 비율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옵션에서 16:9 비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16:9 비율은 아주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1:9 비율도 설정이 있긴 한데 풀 화면 21:9가 아니라 화면이 좀 작아요. 왜 풀 화면 옵션을 안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편법으로 21:9 비율의 풀 화면 플레이를 하시려면 엔비디아 제어판에 가셔서 3440에 1440에 사용자 지정 해상도를 만들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는데 프리싱크하고 HDR을 못 씁니다. 물론 배그가 HDR은 없어서 상관없지만 프리싱크는 살짝 아쉬워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는 21:9 비율로 플레이를 하시면 전체 화면에서는 화면이 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바탕화면의 해상도를 바꾸시고 테두리 없는 창모드로 플레이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버워치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16:9 비율까지만 정상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21:9 비율은 16:9 비율에서 상하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32:9 비율 설정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그처럼 다른 설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게임에서 16:9 비율로 바꾸시면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이밍 말고는 32:9 비율을 지원하는 컨텐츠는 저는 아직 못 봤고요. 21:9 비율을 지원하는 영화 같은 영상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저는 꽤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말했던 이 모니터의 핵심 기능인 PVP라는 기능이 있는데 16:9, 16:9, 21:9, 11:9, 11:9, 21:9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두 대의 PC라고 했지만 한 대의 PC에서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서 정말 좋은 기능인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PVP를 켜면 프리싱크하고 HDR을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최대 주사율이 120Hz에서 100Hz로 바뀝니다.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솔직히 HDR은 32:9 지원 게임들에서만 써도 충분한데 프리싱크나 120Hz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쓰거든요. 근데 16:9 비율로 게임을 하거나 21:9 비율로 게임을 하면서 오른쪽에는 뭐 카톡이나 인터넷 착각 등 거를 띄워놓고 쓰고 싶은데 위에 단점들 때문에 조금 손해를 봐서 아쉬웠습니다. 임시방편으로는 창모드로 게임을 하시거나 그냥 듀얼 모니터 쓰지 말고 풀 모니터로 쓰시면 되는데 저같이 2컴을 사용한다면 강제로 PVP 기능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모니터에 배사월도 지원을 하긴 하는데 모니터 무게가 스탠드를 제외하고 11.6kg이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 함들로는 무게를 못 버텼고요. 만일에 사용을 하시려면 한 12kg 이상은 지지 가능한 모니터 함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모니터가 조금 더 휘었으면 싶었습니다. 왜냐면 커브드 모니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면 모니터를 사용을 할 때는 이런 물체가 측면 부분으로 가면 정면처럼 보이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왜곡이 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커브드로 이런 식으로 휘어줘서 측면 부분도 정면처럼 보이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웬만한 크기의 16:9 비율의 모니터들은 1800 아래 곡률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32:9 비율의 상당히 큰 모니터예요. 그래서 측면 부분이 정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먼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측면에서 갔을 때 이렇게 휘어있는 걸 이런 식으로 곡률로 커버를 쳐줬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평면으로 본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정도로 곡률이 휘어도 멀리 간다면 이런 식으로 평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도 책상의 폭이 한 80cm 정도 되는 책상에서 제일 뒤로 밀어놓고 사용을 하면 모서리 부분도 크게 왜곡 없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모니터를 가까이서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휘어 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스타일 때문에 원하는 거고요. 평범하게 사용한다면 그냥 멀리 두고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위에 몇 가지 단점들이 있긴 했는데 32:9 비율에 듀얼 QHD 해상도에다가 DCI P3 95%와 HDR 1000을 지원하고 120Hz의 프리싱크까지 있기 때문에 게이밍 모니터로서는 솔직히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 134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가격을 봤을 때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니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6:9 비율의 모니터를 두 개 붙이고 저 어마어마한 스펙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200만원이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놀랬어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소망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모니터를 딱 반으로 자른 다음에 반값으로 팔면 훨씬 더 좋아하는 게이머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물론 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